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처세술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도 하고 학문을 열심히 해서 자기는 그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들어 쓰시게 하였습니다. 그 큰 바벨론의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강대국에 가서 제2인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 강력한 바벨론이 전쟁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위로는 다리오 왕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총리 세 사람, 미 임명된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실세를 담당하는 총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총리 나머지 두 사람이 그랬을 거고 또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각 도가 있었는데 그 각 도가 127개 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127개 도의 도지사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는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져 있었던 것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 직무상이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또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요즘 말하면은 뭐 국정감사, 특감, 인사청문회 이런 것을 통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잡을 만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청렴 결백하였고 아주 깨끗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모두 두 손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혹이 나타나겠지 그러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깨끗함이 드러나고 전혀 나쁜 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훌륭하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쓴 방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줄 알고 고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총리 두 명과 나머지 또 도지사 127명이 공동으로 법을 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내용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는 군주정치였기 때문에 황제나 왕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게 먹혀 들어갔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신하들의 입에서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왕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법이 기록된 문서에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위에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도 만약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어린 시절 바벨론에서 포로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자기가 일생을 도전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의 정치적 권력도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목숨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엄포를 하고 꾸민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고 현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년 아니 한 달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한 달 못 찾겠어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한 달 후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하더라도 눈 뜬 채로 속으로 머릿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표시가 안 나니까 처세술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리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처세술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을 지키려고 명예도 지키려고 이렇게 요령을 부리면은 어떻게 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인간적인 처세술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는 현명함이나 하나님이 없는 출세나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이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깊이 생각해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용단 있는 기도다. 또 규칙적인 기도다. 또 간절한 기도다. 또 감사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되었다 치면은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난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유심히 보는 정치군들에 의해서 고발당해 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게 하는 법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총리 다니엘이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으라고 간청했습니다. 한번 간청해도 되지 않자 해가 질 때 다시 와서 요청합니다.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굶주리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간 입구를 돌을 굴러막고 왕의 의인을 찍어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재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바른 처신을 잘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현실 속에 정치인이 깜빡에 가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실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무방할 줄로 압니다. 이제 12월 말 한 해를 끝나는 이 무렵 정치는 화합과 아량과 배품으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는 정치군이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옥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른 겨울나무의 꿈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입설을 떨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 다 함께 버렸습니다. 빈 가지로 눈바람 견뎌야 합니다. 이제 눈보라가 바로 사랑이란 걸 알 것만 같아요.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봄날의 무지갯빛 같은 그런 꿈을 봐요. 그런 꿈을 꾸어요. 겨울나무의 꿈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산에 있는 나무는 볼 것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여름에 푸름도 없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도 없습니다. 가지에 있는 빈 둥지는 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겨울나무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들로 인해 숲을 이루게 되고 그 나무들로 인해서 홍수가 나지 않고 산과 산맥을 지킵니다. 그 나무들로 인해서 새들이 머물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겨울에는 볼품 없어도 그 나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소중한 나무이고 소중한 겨울나무입니다. 다니엘도 이 겨울나무와 같습니다. 겨울나무와 같아서 국무총리에서 사자굴에 들어간 재수가 되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정치인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 왕은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배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헐뜯고 많은 무리들이 배척하러 애를 쓴다 해도 지도자는 이런 시점에 배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 고소를 받고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은 1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될 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중반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왕은 어떠했나요?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정도로 다니엘에게 마음을 씁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저녁에 들어가고 그 밤이 지나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체면다에는 생각하지 않고 구란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하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이 말만 봐도 다니엘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는 분명히 잘못 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천배만배 다니엘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지켰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 127개 도 전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26절 2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한 해 마지막 31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추락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밤을 지새워 고민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할 때도 많았을 거고, 또 본의 아니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금년 한 해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한 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포장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한 해를 선물로 우리는 곧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라는 선물도 무한정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몇십 번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스무 번씩이나 혹은 아홉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일곱 번이나 심지어 한 번밖에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현재 내 모습이 비록 겨울나무처럼 초라해 보이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년 예배에서는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이면 2018년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그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의 생명을 강건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몸으로 세계 선교의 앞장 서고 국내 전도의 최전방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이 한반도 복음 방송에 축복을 주셔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남은 긴 시간을 주님이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서 맹세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보살펴주시고 이 세상 끝나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저들과 동행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